도끼야 도끼야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안 되겠어.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오늘은 좀 의미 있게 보내보자. 알았지? 가보자. 2023년을 따뜻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와, 여긴 어디야? 도끼야, 여기 어디야? 뭐야? 마음이 예쁜 사람들? 벌써부터 마음이 예뻐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좀 의미 있는 봉사를 좀 하러 왔는데. 오늘 밑에 빵 봉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뭐 오늘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봉사자분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뭐 다른 봉사활동은 많이 했었는데 빵으로 봉사활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생소한데요? 여기 위생모자랑 예? 옷이랑 예? 앞치마 착용하시고 오. 한번 가보시죠. 빵을 알겠습니다. 만드는 건가 봐요. 저런 거 주는 거 보니까. 아, 그렇죠. 네, 내려가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랑의 빵 나눔터는요. 매주 수요일 빵을 만들고요. 나눌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감독님 어떻습니까? 아주 제빵사처럼 멋있게 오늘은 내가 제빵사! 와. 평소에도 봉사를 좀 자주 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봉사를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네. 진로는 야, 초등학교부터 힘든데 봉사활동하니까. 직업을 그러니까. 좀 갖고 싶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진로를 가게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그 요양보험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방학도 반납을 하고 요양병원 봉사를 진행했고요. 어르신이 이제 너무 어렵게 사시고 몸도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젊은 사람들 고생시키는 것 같다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만나 뵐 때 그 순간순간마다 다 보람인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혹시 등에 날개 없나요? 날개 있네. 천사네. 진짜. 이 시대의 천사. 마음 따뜻한 사회복지사님이 계시니까 네. 아, 이 겨울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독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독한 기운을 받아서요. 저도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게 될 빵은요. 아주 부드러운 카스텔라입니다. 근데 레온 씨 카스텔라 만들 줄 알아요? 아 진짜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요. 덕분에 제빵 기술도 배우고요.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봉사입니다. 지금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하시는 거죠? 네네, 저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하겠어요? 저는 빵 만드는 게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요. 노인분들께 도움도 되는 거여가지고 어르신분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든 빵을 맛있게 드시면 그때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 좋죠. 뿌듯하죠. 맛있게 드셔주세요. 마음이 진짜 따뜻하시다. 따뜻하고 예쁜 마음에 반해버릴 뻔했어요. 아니 뭐 다른 데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유연용 독해 아니고요. 나눔이란 선한 영향력은요. 전파력도 어찌나 빠른지 언니 따라 우리 학생들도 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너 혹시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봐봐요 이런다니까요. 아. 개그 중에 이 개그 있는 개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그 갑니다. 오른손을 내밀고 왼손을 내밀면 양손이지?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 오른발을 내밀고 왼발을 내밀면 관계되지? 요즘 친구들 수준 높거든요. KBS 저... 공채 31기입니다. 저런 걸로 안 돼요. 씁쓸하구만. 위로 받을 때는 없는 쓸쓸함을 안고 반죽이나 열심히 짰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또 건장하신 또 선생님을 만나뵈니까 좀 새로운데. 직장인입니다. 아 직장인이세요? 아, 직장인이신데 직장에 안 가시고 왜 봉사하러 오셨어요? 휴가 내고 왔습니다. 휴가 내고요? 아니 휴가를 하셨는데 봉사를 하러 오신 분은 처음 뵙네요. 휴가는 좀 편한 데 가서 하시면 되지. 그럼 혹시 뭐 자녀분이 아빠 나도 빵 만들어 하면은 빵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이제 만들어줘야. 아 이제 아 그래서 봉사하시면서 도움으로 배우러 오셨어요? 네 그렇죠. 이야 정말 현명하십니다. 휴가로 봉사를 선택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빵을 만드는데요. 벌써 다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빵이 구워지길 기다리는 시간도 학생들은 알차게 즐깁니다. 저도 살짝 껴봤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시죠? 찬찬차자잔.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 요즘 댄스 좀 배워가야겠어요. 이렇게 요즘 친구들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친구들이 레온 씨한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유원 씨도 토킹! 봉사라면 어떤 부분이 제일 좋나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뿌듯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에 갈 때 빵을 하나씩 줘요. 봉사로 이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 띄워드릴게요. 봉! 봉사 활동으로 사! 사랑을 나누세요. 점점 더 크게 부푸는 나눔의 기쁨. 매년 만들어지는 빵의 개수만 해도요 4만 개가 넘습니다. 끼니를 제때 맞추기 힘든 결식 아동과 저소득 가정, 어르신들의 든든한 요깃거리가 됩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줬죠? 진짜 받는 분들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포장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빵을 이제 완성을 했잖아요. 이 빵이 어떻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열심히 만든 그 정성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성을 제대로 나누기 위해 배달에 나섭니다. 원래는 수요일마다 근처 주민센터에서 나눠드리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이 계셔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만들어본데 맛있게 드시고 우선 건강하세요. 예, 고마워요. 네, 어머니. 파스테라 좋아하시는 파스테라. 네, 나도 진짜. 네, 이렇게 빵 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러 왔는데 어떠세요? 아, 너무 고맙지요.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 누가 덜 받아본 사람도 없고 눈물이 날라 간다. 이래 막 어이끼리 좋아가지고. 좋은 일 하면 덕이 글로 다 간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잘 때 앞으로 잘 때 그래요. 내가 피곤할게. 왜 또? 내가 너무 고마워볼게. 눈물이 다 나자. 아이고. 보이지 마죠. 갓 구운 빵의 온기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래. 건강하시고 올 연말도 잘 보내시길 바래요. 이제 왔다가 얼마가 재수 타고 좋아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이제. 이제 저희 이제 퇴근해야죠. 오, 아니죠. 왜? 아, 또 있죠. 오후에. 화나신 거 아니에요? 오후에 또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또 봉사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저쪽에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 퇴근을 할 수 있는 저쪽으로 가라고요? 아, 이쪽 말고 저쪽. 진짜 독하시네요. 독하게 다음 봉사로 출발합니다. 자, 다음 봉사는 뭘까요? 바로. 아, 여기 어디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어디지? 어디야? 어? 저기 왜 다 모여 계시지? 도끼야, 한번 가보자. 응? 어?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네. 아까 그 선생님께서 오후에도 봉사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뭐 연탄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연탄 봉사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 어쩐지. 네. 오늘 연탄 봉사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쌓여 있는 연탄은 500장이고요. 500장 두 가구 1000장 봉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봉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서 오신 거죠? 저 한국 가스공사에서 왔어요. 매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올해부터는 매년 봉사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하시겠습니까? 작은 도움이 주민분들께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고. 아, 따뜻하네요. 사실 저는 연탄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몰랐거든요.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다른 지역은 연탄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경북은 전국에서도 연탄 사용 가구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연탄의 존재가 새삼 달리 보였어요.
혹시 여기 신입 사원도 계시나요? 갑니다. 어디요? 신입 사원이세요? 네. 들어온 지 얼마 됐는지? 3주 정도. 3주. 와, 진짜 신입이네요. 아, 따끈해. 따뜻해. 한 번 더 차렷. 좋습니다. 오늘의 이 연탄 봉사는 네. 어떻습니까? 아, 그 평상시에 이제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것을 벗어나서 현장에서 이제 지역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보람도 이제 느끼기 때문에 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면접 보고 계신 거나? 진짜 완벽하네요, 답변이. 면접 보는 줄 알았어요. 오늘 입사했다고 누가 사주셨나요, 혹시? 맞습니다. 이거 오늘 연탄 묻으면 어떻게 돼요? 혼납니다. 혼나요? 누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아. 정말 1등 신입사원의 1등 남자친구죠? 노래 좋다. 연탄 가격 같은 경우는 대구는 850원이고요. 경북은 900원입니다. 아. 한 장의 가격이. 네. 그만큼 취약계층이 연탄을 사서 떼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연탄을 보통 겨울에만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10월에서 12월, 뭐 2월까지만 사용한다 생각을 하시는데 오래된 집일수록 연탄을 사용하는 기간이 더 깁니다. 보통은 4월, 5월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국민연료 연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함께 해주시고 연탄을 날라주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올 때마다 미안하고 고맙지요. 그래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하고 잘 어울러주시고 하면 좋잖아요. 나눔이 또 이렇게 행복한 거잖아요. 저기 쌓여가는 연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지, 많이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워. 보기만 해도 배부른 연탄. 좁은 창고에 하나 둘 정이 쌓여갑니다. 이거 혼자서 가장 집에서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해주면은 서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기업 들간의 정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야, 저기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 거죠? 본인은 안 하시고 참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을 안 하네요, 보니까. 아, 본부장님. 본부장님. 아, 본부장님. 높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본부장님, 좀 인사 드렸습니다. 개그맨 조류입니다. 예, 굉장히. 같이 나르면서 또 얘기 한 번. 네. 본부장님, 오늘 좀 의미 있게 또 봉사를 하러 오셨는데 네. 가스공사하면 가스를 들고 와야 되는데 연탄을 들고 오셨어요. 아,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관이 저게 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그 동네는 아직까지 배관이 없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천연가스를 답변서가 미리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불가피하게 우리 연탄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이 동네가 우리의 사랑으로 조금 더 따뜻한 기운을 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모범 답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분이 닮았죠? 신입사원으로 뽑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본부장이 어깨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아 뜨거! 나눔으로 뜨거워진 열정은 겨울에 날선 추위도 녹여버립니다. 벌써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잘 가요. 예, 건강하게 지내요. 날은 갈수록 추워지는데 연탄 기분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온기입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연탄 나눔 봉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아, 오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달해 드리는 연탄 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